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라이너입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호실부터 진행합니다. 자, 마법을 바꿔야 되죠. 자, 이제 강아지랑 싸움인데 질 것 같거든요. 그냥 뛸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 세구나 여전히. 안돼! 이러지마! 이러지마! 칼로는 안 싸워. 아, 아깝다. 칼로는 안 싸웁니다. 안 잡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되도록 잡고 가고 싶네요. 안 잡고 그냥 가도 되는데, 보통 마법사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얘를 안 잡습니다. 얘를 안 잡고 그냥 가시는데. 또 이렇게 하니까 쉽네요. 저는 소울이 아쉽기 때문에 그냥 잡았습니다. 자, 1호실로 들어오고. 뭐 템 더 없겠죠. 여기도 그냥 다 패스해도 되는데 그냥 몇 마리 잡고 갈게요. 어차피 마법 쓰니까 애들 원거리로 상대하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저게 좀 무섭구나. 맞아, 나만 원거리가 되는 게 아니었지. 막았어? 어, 또 막았어? 법왕의 기사의 갑옷. 템이 여기 있던가? 힘을 다한 전사의 소울. 소울 같은 건 좀 챙겨주면 좋죠. 곡검. 여기도 템이 있던가? 큰 쇠기석 파편, 그렇지. 자, 이제 큰 쇠기석 파편이죠. 요거 믿고 가야겠다. 제 기억으로 여기가 좀 무서운 구간인가 싶은데. 어, 한 방에 안 죽어. 그래서 네임드랑 싸울 때는 에스트를 체력 회복으로 가져가는 게 좋은데, 그 이
이런데 진행할 때는 그것보다 제피데스트를 많이 갖고 다니는 게 훨씬 좋습니다. 멋진 원거리 대결이었죠? 하지만 이기는 건 역시 저였습니다. 네, 이렇게 롱소드가 판정이 좋아요. 롱소드가 판정이 좋기 때문에 단순 데미지로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스태미나 회복 좀. 이것 봐요. 제피데스트가 부족하죠. 저 친구랑도 원거리 대전이 가능합니다. 제피데스트가 모자라. 여기 또 두 명이 다니는데 곤란하죠. 저거 너무 싫어. 와, 너무 무섭잖아. 다음은 너야. 아, 제피데스트. 자, 이제 제피데스트가 없어요. 난리 났어요. 큰 쐐기 소파편 대박이다. 이거 많이 모아야겠다. 자, 그 다음에 길은 뭐 대충 아는 대로 가면 되고. 저 아래에 있는 쟤도 잡을 수가 있죠. 템을 준 건 고마워. 방금 큰 쇠기석 파편이 나왔던 건가? 대박인데. 자, 문제의 저 셋인데, 저 앞에 쟤네를 못 잡을 것 같은데요. 큰 쇠기에서 파편. 뭐가 좋아. 이쪽으로 돌아가면 여기가 아마 그거든가? 아, 맞아, 여기 화토뿔이 있었죠. 화토뿔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화토뿔. 일단 화토뿔은 열어놨고 됐네. 이러면
걱정의 증표. 다른데 아이템이 있나 없나? 혹시 있죠? 이 안에 아이가 있는데 얘도 두 방이라서 보여야지. 문 열면 덤비는데? 아 싫다. 괜히 죽고 싶지 않다. 네, 저쪽에 뭐 좋은 템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순조롭게 잘 진행했습니다. 쉬어주고요. 자, 랩업 좀 하고 올까요? 생명력을 먼저 올려줄까? 아니면 지성이랑 같이 올릴까? 일단 생명력 804. Farewell, Ashen One. 자, 생명력 위주로 올려주고. 강화할 건데 롱소드 말고 요거부터 할 건데요. 내가 쇠기석 파편을 많이 얻으려나? 이걸 좀 모아놓을까? 아, 좀 이게 좀 걱정이에요. 이게 그 사실 이것보다 더 좋은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그 지팡이를 얻어서 진행을 할지 아니면은 지금 이 지팡이를 많이 쓸지. 기본 지팡이로도 엔딩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자, 여기도 뭐 돌아다닐 때는 많죠. 어, 여기 아니야. 왜 이랬어? 이쪽으로 나가야죠. 자, 여기도 돌아다닐 때도 많고 템도 많고 그런데 이럴 줄 알았어. 에스트 분배해 온다 놓고 아, 분배 안 해. 분배 안 해왔어. 그래서 여러분 에스트가 좀 아깝기 때문에 이런 너무 약한 애들은 그냥 칼로 싸워도 되죠. 이런 애들 괜찮잖아요. 어, 불사제 뼈 조각. 그래, 여기 불사제 뼈 조각이 있었어.
여기도 뭐가 있었는데. 이 앞에 안개의 벽이 있다는데 진짜일까? 여기를 말하는 건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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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냐? 너무 낚시가 많아요. 이런 낚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지나갈게요. 여기 별거 없을 것 같아서. 굳이 얘네랑 싸울 필요도 없고. 맞아, 이쪽에 뭐 있었어. 뭐야, 뭔 소리야? 앞으로 있다고 얘기해라. 했지롱. 덤벼라, 덤벼라. 녀석들이. 참고로 마법사 플레이를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마법사입니다. 진짜 마법사 맞고요. 저 친구도 마법사네요.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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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 나타나. 거기 있네. 피해보소. 에이 나 뭔가 했네. 고작 이런거 얻으려고 여기까지 왔어.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 맞다. 네, 녹색 풀이 많고 여기도 템들은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왔다 갔다 하기가 좀 귀찮거든요. 여기서 PVP 많이 하나보다. 템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 어? 이거 뭐야? 죽어있는 거야? 대회복. 오! 죄송합니다. 아, 이분들 잘 알죠. 누군가 했더니 이분들이었네요. 템이나 먹으면서 다녀야지.
워터폴 있다는 걸 몇 명이 쓰는 거야.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고생이죠. 여기서부터가 좀 고생인데, 잡고 가 그냥 가. 얘들 잡고 가기 되게 귀찮은데. 템이 뭐 좋은 게 있다면. 근데 여기 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가자. 이렇게 아프다고 말을 해줬어야지. 큰 쐐기 석파편이 있었군. 그냥 가죠. 귀찮은데. 자, 드디어 이루실의 지하 감옥입니다. 좋구요. 우리가 원하는 곳까지 왔네요. 여기에 아이템. 어, 뭐야? 어, 놀래. 이게 무슨 호러 게임이야? 여기서 큰 쐐기 석파편. 좋구요. 갑시다. 먹어주고. 아, 먹지 말걸. 떨어졌어. 하기 싫다. 하기 싫어졌어. 올라가는 길 어디지? 올라가야 되는데. 어, 이런. 아, 올라가는 길이다. 지름길을 알려줘서 고마워. 지름길에는 감사한다. 하지만 여기가 자물쇠? 내가 어디서 떨어졌지? 어, 잠깐만. 자, 다시 시작합니다. 후, 다시 시작한다. 방금까지 NG였어요. 떨어지지 말았어야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아, 걸렸어. 이런 거 제일 싫어. 먹어줘. 쐐기 석파편을 소중해. 이거 안 먹어도 되는데. 모두 연다. 네, 성관이 친구들하고 굳이 싸울 필요는 없어요. 재창살에 열쇠를 얻고 문을 열고. 안녕 성관이. 여기도 있네. 그리고 재창살을 열어요. 앞으로. 얍. 바로 여기가 제가 검색을 통해서 알아낸 마법사의 필살. 마법사의 필살 반지. 포효하는 용의 반지입니다. 마술의 위력을 크게 높인다. 마술의 위력을 크게 높입니다. 아, 정말 멋진데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길이 아마 이걸 쓰고 여기서 또 어디로 떨어지는 건가? 여기 아니야.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 너 죽을래? 너 혼날 거야? 왜 그래? 대체 왜 그러냐고. 여기서 어떻게 내려가는 건데? 아, 나 이거 기억이 잘 안 나네. 어떻게 내려가더라? 아, 모르겠다.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예감. 아, 어렵다. 아, 이거는 어디서 뛰더라? 뛰는 데가 있는데. 그냥 뛰면 죽을 것 같은데. 어렵군요. 뭐 이쪽으로 가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올라가 볼까? 아니야. 여기는 다 죽을 것 같은 느낌이야. 아, 왜냐면 저기가 죄의 도시거든요. 저기가 거인 요미거든요. 저기까지만 가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디 밟고 내려가는 데가 있을 텐데. 그게 좀 애매하네요. 이따 한번 뛰어볼까? 남자답게? 그래. 이쪽으로. 아니야. 너네 근데 뭐냐? 너네 뭐야? 성관이야? 성관이도 아니잖아. 성관이도 아니면서 왜 여길 지키고 있어? 여긴 또 뭐야? 아, 이거 함정이야? 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안 돼! 이런 비비개개! 내가 먹히다니. 아, 너무 여유 부렸네. 하시네요. 피했지롱. 저 회전 돌려차기 되게 세구나. 잡아. 아, 근데 그래도 좀 값어치 있는 템이라서 다행이다. 진짜 뭐 별것도 아닌 걸로 당했으면. 이 길은 뭐지? 나 왜 거꾸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아, 이 길 아닌데. 아, 길을 잘못 들었네요, 제가. 저 뛰어내리는 길이 있는데. 오래 걸리는 길로 왔네요.
마법사이기 때문에 편하게 연사만 잘하면 한 대도 안 맞고 끝낼 수 있죠. 이 위에 정말 엄청난 트랩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아래쪽에서 열리면서 저주 거는 애들이 우수수 튀어나오는 그런 트랩이 하나 있었죠. 네, 이거 열고 돌아가는 길에 뭐 별로 템은 뭐 좋은 건 없어요. 아, 미미 꼈네. 하나씩 상대해준다. 할 수 있어. 슈팅이라면 바라던 바다. 연기 조심해. 연기 조심한다. 후. 아무리 숫자가 많아봐야 오합지졸이거든요. 나 에스트 두 병 남았어. 내 만화가 끊기기를 기다리는 건 어리석지. 제발 한 대만. 칼로 때리면 편하겠지만 칼은 쓰지 않습니다. 뭐야 이거? 아, 죽어있는 거구나. 죽은 시체가. 만화가 아깝다. 정말 징그러워. 어? 아이템이 뭐 있었는데? 아닌가? 내 눈이 잘못됐군. 이건 뭐지? 어둠의 기술의 반지. 아, 정말 쓸데없는 반지네요. 길을 잘못 든 대가로. 자, 여기 무서운 쥐가 두 마리 있었죠. 기억하고 있어요. 쥐가 두 마리. 아, 왜 이래. 아, 왜 이래. 아우. 제발 좀. 한 녀석 더 있는데 별거 아니거든요? 네, 반지를 쓰고 나서 더욱더 강해진 라이너입니다. 자, 문을 열고 나면 여기가 성관이 애들이 많았던 그곳이죠. 그러면 바로 일단 화토불부터 갑니다. 이거 화토불이죠. 아닌가? 맞아. 이거 화토불이야. 분명해. 이 쇼컷 맞아요. 그죠? 여기가 그거잖아요. 용차 적었고. 제스처 근데 나 못 얻어도 있나? 여기도 가야 되는데 제스처 어떻게 얻는지 까먹었네.
저기 내려가는데 아이템 확인. 그리고 여기서 돌아가면서 소울 먹고 이걸 열면 아, 맞네. 저희 죄의 도시 가는 길. 네, 미믹이랑 정말 싸우고 싶고 미믹에 뭐가 들어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반드시 싸우고 싶고 여기 템들도 너무 궁금한데 템은 좀 먹죠. 탐구자에서 네, 너무 궁금한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번에 뛰어내리는 그 루트가 있어요. 제가 그 루트를 모르는 게 너무 아쉽네요. 거대한 소울까지 얻어주고 여기에서 그냥 무시하고 달려서 이거 사다리가 어딨더라? 여기 있죠? 올라와서 불사자의 뼈 조각. 그리고 이거 키면은 죄의 도시도 열었습니다. 하... 자, 제를 건네주고요. 이것도 큰 쇠기슭 파편이 필요하군. 네, 어쨌든 이번 편은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보스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이제 보시면 네, 설리번 가는 길 열어놨죠. 원을 잡았고 설리번 가는 길 열어놨고 그 다음에 욤 가는 길도 열어놨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만 잘 가면 되는데 네, 하나하나 잡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